엄마는 아저씨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예. 얼마나 나요? 14살이요. 많이 나네. 근데 네. 저한테 말씀 주시기로는 이 아빠가 좀 못됐어. 개차반이야. 예, 네, 맞아요. 이게 나는 이 아빠가 이런 돈이 있으면 안 돼. 돈이 있으면 네. 밖에 나가서 여자 만나고. 네, 맞아요. 지금 또 바람을 피고 있는 걸로 네, 그러거든? 맞아요. 지금 회사 사람이랑. 근데 이게 이 여자뿐만이 아니라 또 있어. 또 있다고요? 어, 나한테는 또 있다고 들어와. 와, 진짜 미치. 이게 끝나더라도, 이 여자랑 만나는 게 끝나더라도 이 사람하고 백년해로는 못해. 그럼 이혼을 해야 되는 거죠? 응, 이혼해야지 여기는. 본인 돈까지 다 씨를 말려. 여기는 돈만 주면 그래, 여기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안 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주식의 노름에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혼해야 돼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 하셔야 되고. 예. 근데 이 지금 그 아까 회사 사람이라 했잖아. 예. 이 사람하고도 근데 이 여자도 보통이 아니야. 그 여자가 예, 맞아요. 보통 아니에요. 나는 이 여자가 예. 술집 얘기가 나와. 아, 술집이요? 근데 술집은 제가 잘 모르겠고 막 노래방 뭐 이런 데 음주 가무를 진짜 좋아하긴 해요. 술도 진짜 잘 먹고. 예. 이 여자는 근데 예. 지금 이 아빠야 하고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예. 관제가 들어온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또 있어. 또 있다고요? 응. 또 있어. 아. 그래서 아마 합의를 보려고 막 할 것 같아. 그래서 합의는 안 되죠, 지금. 아. 응. 근데 이제 해주면 안 되고 예. 여기하고 끝난다 해도 이 여자하고 상간녀 소송을 해서 이 아빠야 하고 관계가 정리된다고도 안 들어와, 사실. 아, 그 여자가 좀 끼가 많은 것 같아요, 응. 지금. 아, 응. 남편이 문제야, 도대체 누가 문제야. 둘 다 문제야. 아, 여기는 절대 같이는 못 살아요. 같이는 못 살고 상간녀 소송할 때 준비 잘해서 하셔야 되고. 아, 진짜 망했다. 그리고 이 아저씨는 두 집 살림 소리도 나와. 본인하고 이혼하기 싫어, 이 아저씨는. 이혼하기 싫다고요? 근데 그러고 다녀요 지금? 이혼은 하기 싫고 자기는 나가서 놀고는 싶고 그리고 정신을 못 차려. 이 돈이라는 거에 자기가 돈 가지고 뭐를 하면은 다 된다고 생각을 해. 아, 진짜. 투자가 되든 뭐가 되든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안 되거든. 진짜 쥐꼬리도 안 주면서 아 진짜 돈도 안 갖다 줘, 아예? 네, 뭐 하고 다니는지 막 진짜 내 걸로 벌어서 지금 간신히 쓰고 있어요, 지금. 집에 갖다 주지도 않고. 근데 나 뭐 하나 물어볼게요. 네. 이 노래방 다니고 뭐 네. 이런 여자 이런 데 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 단란주점 같은데 네. 간다고 하고 가? 아니 이제 저는 카드 내역 같은 거 그거 보고 하는 거지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니까 이제 그걸로 많이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걸리잖아. 어디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또 가는 거잖아. 아, 근데 말릴 수가 없어요. 뭐 진짜 사람을 붙이든지 해야지 뭐. 솔직히 아니 나보다도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진짜 결혼했어요. 아.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래 콩깍지가 씌였대 그때 그냥. 근데 아니 진짜 나이가 많으니까 진짜 아빠 같은 그런 사람으로 믿고서 이제 결혼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짓을 하고 다녀 진짜. 아. 아니 이거는 못 고쳐요. 아. 이 사람은 고칠 생각도 없어.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게 좋은 사람이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 그냥 미친놈 같아. 그럼 진짜 뭐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고 진짜 이혼만이 답인 거야. 여기는 누구를 만나도 똑같아 여기는. 아 진짜. 근데 이 사람은 원래는 결혼을 안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엄마가 거기 걸린 거야? 아, 전 나이가 많으니까 좀 저보다도 철도 많이 들고. 나이 많아서 이렇게 해줄 줄 알았지? 예, 공주처럼 떠받들다고 막 그래가지고
꺾여가지고 아나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돈 갖다 주면 공주처럼 또 받들지 여기는. 아 여기는 어차피 근데 이 사람은 이혼 생각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일단 상간료 소송 하시고. 예. 이혼은 올해는 안 되고 이 사람 또 사고 쳐요. 이 상간료 소송 끝나고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그때 정리하셔야 돼. 내년 하반기요? 어. 아. 근데 자꾸 이혼을 안 할 것처럼 저러니까. 내가 해야지. 이렇게 못 살아요. 그리고 저도 못 살겠어요 지금 하루 이틀도 안. 근데 엄마도 금사빠야. 네, 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엄마도 금사빠야. 나이가 이렇게 많다고 나한테 이뻐해주고 이거 안 돼. 그리고 엄마는 예. 연애 결혼하면 안 되고요. 엄마는 중매 결혼해야 되는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유념하고 일단은 상간료 소송을 하고 이혼할 때도 아기가 있잖아요. 예. 아기가 있으니까 위자료 청구도 잘 해야 되고. 아 근데 돈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막 주식 노름 때문에. 아휴. 이 사람 자기 돈 꿈쳐놓은 건 다 있어. 그냥 있어요? 없다고. 자기 놀 돈은 다 있어 여기. 아... 자기 놀 돈은 다 있어. 나가서 예. 자기 뻘짓거리 할 돈, 투자할 돈 다 있으니까 예.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돼.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일단은 이 상간녀라는 이 여자도 돈이 없는 여자는 아니야. 어. 아니 근데 뭐 자기 이제 이번에 권리 맞는다고 막 자꾸 합의 뭐 소송하지 말라고 자꾸 이러더라고요 그 여자는. 아니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아. 아니 소송을 해서 받아야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응. 이 열받는데 위자료하고 이거 상간료 소송해서 그거라도 받아야지. 네. 이 사람하고는 진짜 못 살겠어. 아. 그리고 진짜 여기는 헤어져야지. 이 사람하고는 못 살아. 이제 나보다 14살 많으면 나이가 몇 살이야. 진짜 나중에 이 남자 이제 또 몸수전도 안 좋은데 예. 빨리 그냥 헤어지는 게 좋아요. 똥수발하기 싫으면. 와, 이제 응. 진짜 마음에 그렇게 해줘도 안 되고 되겠네요, 진짜. 어, 근데 되게 꼼꼼하게 준비해야 돼요. 이 아저씨가 머리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 아빠가. 아 근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 응, 얘기했잖아요. 상간료 소송하고 그리고 네. 이혼 준비할 때 이 사람 분명히 또 사고 치니까 예. 그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정리를 빨리 하셔야 돼. 안 그러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예. 안 돼 못 살아. 지금도 진짜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어. 아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그치 지옥 같은데 어쨌든 정리는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살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예. 예. 아 감사합니다. 네.